안 비슷해 보여. 너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너랑 정민이 모습은 틀리기 때문에 정민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하고 네가 이렇게 모습하고 또 틀려지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너는 너무 규정 규정 모습이 있는지 하다 보면 가수잖아. 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막 CF 찍고 막 이럴 텐데 눈 앞에다 네가 아홉 개짜리 칼을 만들어놔. 셔터가 올라갈 때 움직일 때마다 네가 1, 2, 3, 4, 5, 6을 하나씩 눈동자에 찍으면 가려고 그 구별에 1, 2, 3, 4. 그냥 만든 거죠. 잘라가고 머리 본인이 하나요? 아니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죽이고 있어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좀 어색한 면이 많아가지고 다른 멤버들 할 때 좀 보고 뭐라 그러지? 여러 가지 포즈를 미리 생각해놓고 찍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장님이. 의상 마음에 들어요? 의상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가장 오늘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의상인 것 같아요. 떠봐. 안 들어가지. 이거야, 이거 걸치는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촬영만 끝나면 쏙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자신은 없어요. 뭐. 저거 쓰고 자신감을 얻을까요, 형준이가? 어, 정민이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형준이를 또 쉬어보겠습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이쁘게 돼? 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운동하는데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네, 저 오늘 날씨 이거라서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한 거야? 40개 했는데요. 아, 네. 찍을 때 조금씩은 약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 그럼 찍기 전까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리가! 박! 내가 말이야. 박! 내가 말이야. 운동한 게 뭐예요? 저희. 별명이. 정민이는 말을 닮았어요. 동물로 비유하자면 박씨니까 박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규정이는 마귀 사마귀 사마귀예요. 김마귀래. 김마귀래. 그리고 현중이 형은 개랑 소를 닮았어요. 하는 짓은 개고 닮은 건 소를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김 개나 소나 이거예요. 그다음에 형준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서 이름은 제일 예뻐요. 김오피테. 네. 뜻은 김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영생이는 허스다. 허스다리 조개 먹는 거 아시죠? 왜 춤 좀 말았어? 본연 중에 그런 게 있어. 짜잔. 어때요 이거? 레이스 보십시오. 이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여성스러운 딱지색인데. 어? 영승이 형도 바래봤네요 벌써? 제가요? 어. 머리 손질하고 있어요. 마지막쯤 되니까 머리 가라앉아요. 그치, 더 들어갈 거예요? 더 들어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다릴게. 네, 방금 더 누르고 항상 드는 건 내가 들잖아. 네, 맞다. 더 들어가? 정민이가 들게. 나 넣어줘요, 그럼. 제가 좀 힘이 있거든요. 나 넣어줘요, 정민이가 든대요. 쓰레기 버리는 이거 거는. 진짜 거. 아니, 그냥 너무 환하게 웃지 말고 좀 밝게 가, 그냥. 오케이, 장난을 좀 치고. 잘라주세요. 오케이. 이거 맞아요. 오케이. 느끼기만 아는데 만들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아니야, 멋있어, 유정은. 당신은 남자친구다워.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네. 오랜만에 하니까 그 처음 촬영할 때 생각나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마음 비운 상태로 하니까 좀 더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더 잘 찍고 말 돼야. 아, 차. 저는 우선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들어가죠. 네? 성공. 형준아, 너 한번 써봐. 아, 진짜 오늘 너무 시간인데. 아니야, 들어가. 오, 들어가긴 들어간다. 여기 좀 위에 남았어. 숨차. 하나, 둘, 셋 하면 쉬는 거야.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거는 정말 재밌는 일 같아요. 제가 직업 선택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재밌었고요. 저 사진 많이 찍어갖고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이었다. 우리 모두 모여서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만지고 멋진 옷을 입고 변신을 하였다. 우리는 세 종류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개인 촬영, 단체 촬영을 했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벌써 네 번의 촬영을 해봤는데도 왜 이리 어색한지. 어느덧 촬영이 끝나고 원래 우리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는 나에게 부족한 점을 짚어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하고 멋진 포즈도 선보이면서 다음엔 더욱더 멋진 사진이 나오도록 노력해야겠다. 데뷔할 날이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와 심적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감도 커진다. 또 매일 늦게 끝나는 녹음으로 몸도 피곤하고. 그래도 무대에 멋지게 설 우리 SS501을 생각하며 파이팅 해야지. 얘들아, 힘내자.